하다. 안녕하세요, 루퍼입니다. 오랜만에 태풍필드에서 20명 규모의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다양한 회사들의 부품들이 짬뽕된 풀사이즈 라이플 길이의 G36 전동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부에 액티브 브레이크와 터크모터로 튜닝이 되어있으며 게임에 쓰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36 소총의 특징인 탄창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돌기가 장착되어 이렇게 고결 탄창으로 사용했으며 G36 소총의 대표적 특징인 복합 조준경의 레플리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실총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끔찍한 시야각과 저방거리 및 조준 위치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이날 게임에선 영상처럼 저렇게 스코프에 눈을 딱 대고 게임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KGX의 KP-13F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방심하다니, 방심하다니. 나이스, 점 뛰었다, 점 뛰었다. 헷! 밀렸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쉣. 오케이. 다 섰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컹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